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특급을 타고 오면서 노량진역에서 내려가지고 쫙 걸어내려 오는데 그 철길 뚝에 서울시에서 심어놓은 철쭉 진달래 아주 그 정상 집 건너편 자주 가는 노량시장 그 주변으로 꽃이 너무 만발했네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도 그 부활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 정말 우리 심령에 임해서 그래서 늘 이 내려오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저 중간쯤 오다 보니까 종탑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복음주의 신앙운동 여기에 오면 기천만을 듣게 됩니다. 제가 기천만을 들으라 주제를 제가 선정해 놓고 설교를 준비해 놓고 지금 어느 때에 그것이 한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 쓰일까 제가 늘 그 기천만을 다듬고 있어요. 기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있는 것이 기찬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에만 기찬말이 많은 집회를 가보지만 기찬말이 없어요. 그냥 뭐 필요한 그 뭐 잡다한 것들 아까 우리 신목사님도 예배 전에 많은 얘기하는데 정말 가면 이 카메라를 적고 싶은 예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은 기찬말이 있는 아멘. 기도가 충분히 있고 아 우리 김경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몰라요. 설레이고 감동이 되고 아 기도가 뭐 평상시 매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있죠. 또 우리는 2부에 정말 찬양을 이렇게 순서에 넣어서 찬송을 이렇게 많이 올려드리는 집회는 없어요. 복음주의 신앙운동회는 정말 특별한 복음주의 운동인데 사람들이 아직 들을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떼어져서 일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이제 주일을 지나고 좀 더 이제 4월은 이 뭐 정부가 씌운 코로나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4월달부터는 나가서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좀 나팔을 붑시다. 그래서 5월달부터 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환영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청사님이 진짜 요한같이 저 섬에 가가지고 말씀을 심오하게 받잖아요. 준비되고 다듬어서 한 달에 한번 복음주의 신앙의 운동에 오는 그 말씀이 그냥 10명 생각하고 목사님이 준비하고 오겠어요. 항상 보이는 비전과 꿈은 수천만 대한민국 천만이 모인 것 같은 느낌으로 유튜브가 탁 나가잖아요. 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뭐 2부 순서가 있으니까 짧게 또 총장님 하라니까 그냥 압축해서 그냥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도 뭐 그냥 여호와 이래 그냥 지금까지 시간이 매달 와보면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매일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 운동에 오면 기찬말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찬말은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피투성에 대한 몸을 들고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을 사도행전은 지금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지기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능력이 풀어지는 능력 그래서 죽으려고 지진이 나가지고 공문이 열려서 그 중요한 바울과 실라를 놓쳤다고 생각하니 간수장은 죽을 생각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치사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항상 복음이 말씀이 정론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 일반적인 도둑놈들 같으면 벌써 도망갔겠지. 그 나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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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장, 우리가 안 가고 여기 있어, 죽지 마. 그럴 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간수장뿐 아니라 그 온 간수장의 일가 친척까지 다 구원의 백성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기찬 말이 임하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임하면 그 일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난 그 일이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에서 계속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증언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오면서도 늘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특별히 최성환 목사님과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신목사님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를 이 복음주의 와서 기찬 말을 들어야 귀가 열리고 그냥 눈이 뜨이고 이게 지각이 열리는데, 이제 4월달부터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 야 이런 신앙운동이 있다. 근데 그 마음들이 쉽게 열리지 않냐. 요즘 코로나 때도 무슨 예배를 드리나? 연병을 내려왔으니까. 야 코로나가 하나님이냐 이놈아? 코로나가 무슨 중요하냐? 사스 때, 메르스 때 뭔 의사가 나와서 무슨 과학이 메르스를 드러내고 뭐 사스를 드러낸 줄 알았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걷어버린 거야. 코로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목사가, 온 한국교회가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냥 코로나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예방으로 될 것 같으면 뭐 한 번을 예방받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 들려진 은혜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신앙운동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벽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Trio!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워진 지도자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19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영혼들이 3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도 미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사주와 계략이 코로나의 계략이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강산의 복음을 아버지 지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아버지 6만 목회자들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아멘. 썩어 문드러진 아버지 하나님 환부를 예리한 복음의 칼로 도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허접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새롭게 세운되는 아버지 능력이 이 복음주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눌려있는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불어넣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병에 일어난다 치워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고 자랑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신앙주의 운동을 통해서 더 크게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12개 아버지 하나님 기둥기둥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 세움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